강원도 강릉시청 공무원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 시민의 생명을 침착하게 지켜냈습니다. 한 식당에 코로나19 예방물품을 전달하고 나서던 중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입니다. 시민의 가족이 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된 최승혁 강릉시청 주무관의 사연을 사건 만장에서 들어봅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배포하는 중에 기지를 발휘해서 인명을 구한 공무원을 만나본다고요? 네, 지난 23일에 강릉시 공무원인 이 최승혁 주무관이 이거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있는 시민을 한번 발견하게 돼요. 네. 이 시민에 대해서 아주 침착한 대처를 해서 시민의 목숨을 구했던 이 최승혁 주무관이 오늘 함께 사는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최승혁 주무관은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하던 중에 사고를 목격하고 대처에 나섰던 겁니다. 당시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그 식당들한테 이제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하는 게 있었는데 그 식당에 전달하고 다음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차에서 이제 물품 내리던 중에 그 119 좀 불러주세요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외치고 계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쓰러져 계셨고 이마에 피가 나고 입에는 흰 거품 같은 게 보이면서 숨을 잘 못 쉬고 계셔가지고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목격하자마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구조에 나선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소독제 같은 거 나눠주려고 식당에 갔는데 119 신고 좀 이 말 나오자마자 뛰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막 거품 이래 있는 할아버지를 심폐소생술 바로 시작합니다. 뭐 더 생각 안 합니다. 예. 예전에 배운 적도 있다 그러고 처음으로 목격하긴 했지만 바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잘 이렇게 병원으로 인계가 된 상황입니다. 다행입니다. 최승혁 주무관은 이번 일에 대한 소감과 함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응원과 당부도 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상황이 또 오면 제가 뭐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힘든 시기인 만큼 다 서로를 좀 배려해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좀 동참을 하고 다른 시민들도 좀 동참을 해줘서 이런 위기가 좀 금방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승혁 주무관은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고 뭔가 목소리에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번 사연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편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뭐 알려지고 나서도 최 주무관은 굉장히 겸손하게 반응했다고요. 예, 강릉시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는 게시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저 심폐소생술을 받은 그 분의 딸이 아마 그 글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저희 아빠 살려주신 직원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며칠에 어느 식당에서 쓰러진 저희 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준 직원분을 찾습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는데 식당에 손소독제 갖다 주러 시청에서 나오신 최승형님 이렇게 이제 글이 올라왔고 어느 부서에 계시는지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게시판 자체가 평소에 공무원들이 매일 들여다보는 곳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최승혁 주무관이 좀 늦게 이 연락을 듣고 알게 됐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뿌듯했다.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해 준 거는 감사하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다른 남성분들 다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넘어간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 너무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아 부끄럽다. 다른 누가 있었어도 나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일은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배포하는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을 구한 건데요. 강릉시 공무원들이 지금 코로나19 예방에 밤낮 없이 굉장히 애쓰고 계시다고요. 원래 그 강릉시가요. 그 면 마스크하고 필터를 제작해서 강릉 시민 모두에게 그 보급을 해 왔어요. 굉장히 네.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강릉시 전 직원들이 아주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이 전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명백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은 또 부수적으로 또 따르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저 시장님 뭐 그 이 저 최 주무관님 표창은 주시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최주무관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따뜻한 응원을 또 전했네요. 이 발언 내용을 쭉 보니까 그것은 교과서 내용 같아요. 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게 참 힘든 시기인 만큼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많이들 지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 같이 실천 잘해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따뜻한 응원을 남겼습니다. 자, 사건 반장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추천해 주시고 제보해 주시면 함께 사는 세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